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반음계의 도명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예전 시간에 배웠던 장음계의 도명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지만 단음계의 도명에 특히나 중요한 칠음이 들어가 있으니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음임 으뜸음, 두 번째 음임 윗으뜸음, 세 번째 음임 가온음, 네 번째 음임 버금 딸림음, 다섯 번째 음임 딸림음, 여섯 번째 음임 버금 가온음, 일곱 번째 음임 이끔음, 마지막 여덟 번째 음은 다시 한번 으뜸음입니다. 장음계와 마찬가지로 단음계의 으뜸음, 딸림음, 버금딸림음도 음악의 흐름 내에서 조성을 결정해주는 주요 음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장음계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단음계 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끄음입니다. 지난 시간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를 설명드리면서 화성 단음계는 칠음을 단음 올려줌으로써 칠음의 이끈음의 역할을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단음을 올려줌으로써 조금 더 변화음이 첨가되어 단음계를 화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끈음입니다. 오늘은 단음계의 도명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